얘들아, 안녕. 태양이 삼촌이야. 내가 오늘 리뷰를 또 하나 하려고 그래. 뮤지컬 이노베이션이라고 써 있고, 이게 뭐냐면, 보면 때 등, 아니면은 뭐, 신디사이저, 아니면 키보드, 아니면 뭐, 피아노, 여기에 쓰는 등이야. 그래서 아로마라는 회사야. 그치, 이름 듣보잡이잖아. 이거 중국 회사인데, 근데 얘가 되게 좋아. 왜냐면 그런 거야. 뭐지? 뭐라 그래야 되냐? 미안, 나 지금 술을 마셔가지고. 근데 자, 왜 뭐가 좋냐면 그게 좋아.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방식이 아니고 얘는 USB로 우리가 충전을 해서 쓸수 있는 음악 등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보면대 등 아니면 음악 뮤직 뮤직 램프? 아니면,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됐고,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건 요거, 본체. 이거 되게 질겨. 고기도 아니고 왜 질긴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케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뭐가 복잡하나? 복잡하다. 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 뭐야? 에? 뭐 이게 이제 집게 계열로 이렇게 되는 건데 뭐가 등인 거야? 이렇게 펼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은 어허 아. 이 각도가 계속 그다음에 여기는 그게 있어요. 안 보이지? 이게 뭐냐면 5볼트 핸드폰 그거야. 켜진다. 야 이렇게 되는 건데 자아 이런 근데 이게 되게 그거네 두꺼워 이렇게 집게가 악어 같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집었어. 그러면은 각도가 뒤로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거꾸로.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등은 아, 짜증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올려. 아니면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원래 쓰던 그 램프 있어. 이케아 램프를 끌게. 껐어. 짠, 열나 깜깜해. 지금 아무것도 지금 불이 안 켜져 있지? 어둡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 어디 있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꺼져. 암튼 뭐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이 있어. 이게 우리가 5핀짜리인데, 5핀짜리. 그 5핀짜리를 USB 케이블로 해서. 근데 이게, 자. 근데 이게 노란불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서 보면 뭐냐면 내가 가장 무대에서 짜증나는 게, 각도가 조절이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보면은, 괜찮네. 야, 근데 이거 디자인적으로 좀 현명이다. 비행기가 스텔스기. 알았어, 아무튼.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고, 이게 또, 기다려. 이렇게.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접어. 응? 저쪽으로 또 반대편으로 접는구나. 이렇게 끄는 거야. 이렇게 꺼가지고 반대편으로 슉 하면 딱 이만해져. 근데 이만했던 사이즈가 뭉크 뭉크 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져. 이렇게 이게 이거 무슨 뭐 진공청소기 아니고 등이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피아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밤에 아무도 몰래
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데 보면 360도로 돌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아쉽지만,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악어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야, 이거 밝네. 밝어. 되게 밝어. 되게 밝어.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하면, 밤에 좀 분위기가, 이게, 단점이, 나또 얘기하네. 이게 노랑불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각도는 조절이 되는데, 양옆으로는 세로, 가로는 돼요. 근데, 그건 안 되네. 양옆으로 360도 조절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어딨냐? 그리고 더 되게 좋은 거는 이거야. 뭐라 그래야 되지? USB 케이블로 우리는 이거를 전기가 나오는 한 언제나 이렇게 딱, 똑, 딱, 똑, 딱, 똑, 딱. 이렇게. 이게 리뷰, 같이 사는 리뷰를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미안해. 내가 요즘 취중에 이걸 찍고 싶었어. 이런 게 있다. LED야, 얘들아. 열나 밝지. 눈이 찢어진 애 같네, 이렇게. 아무튼 뭐, 요거 지금 엉클 뮤직, 아로마라는 건데, 엉클 뮤직이랑 또 우리, 뭐냐, 터치 뮤직에서 파는 건데, 엉클 뮤직에서 사는 게더 좋아. 왜냐면, 나한테 더 좋으니까. 아무튼, 안녕.